공급이 돼야, 그래야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집을 살 때도 거쳐가는 단계로 빌라 샀다가 좀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전세나 월세 살더라도 아파트 바로 월세, 전세 월세 못 사니까 중간 단계로 빌라 살다가 아파트 가고, 뭔가 할수 있는 중간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주택이. 그렇죠. 이거는 시장에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 빌라 같은 비아파트 세제 혜택에도 공급 급감 못 받아. 자, 이번에, 자, 정부가 올해 1월 10일 날요. 1월 10일 날,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취득세 제외주택. 그렇죠. 신축 소형. 예. 취득세 제외주택. 예. 이거 근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디죠? 취득,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아, 제외예요? 저게 어떤 거냐면, 아, 미분양주택. 그, 예.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제외가, 양도세에서는 중과 판정할 때 제외고, 제가. 종부세도, 그러니까 이게 예. 기사다 보니까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처음 이 기사 보고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양도세에서는 중과 판정할 때. 중과. 예, 그때. 예, 중과는 어디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 어차피 그때 빼주는 거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구입했을 때, 신축 소형을. 그때 이제 빼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얼핏 보면, 아니, 그러면 다 빼주는 건가? 이렇게 아니,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냥 취득세 제외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시면.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이게. 자, 그렇죠. 이런 거죠. 자, 내가 1주택자가 어떤 주택을, 120 대책에 대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취득세는 제외가 돼요. 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제외가 안 돼요. 지금 1주택자가 주택, 이120 대책에 의해서 취득세 제외주택을 매입을 하면, 취득세 제외주택을 매입을 하면, 자, 내 거를 3년,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 혜택이 그렇죠. 주어지는 네. 거잖아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3년 지났을 때는 제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 자, 120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2년 동안 열심히 공급을 하면 사줄 사람들이 열심히 사서,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지면, 살 사람들이 시장에 많아지면 열심히 또 많이 또 공급이 되겠지. 이런 요건에 하는 건데, 그런데 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포기를 하면서까지 매입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120 대책은 사실 취득세 제외 빼고는 의미가 없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유인책에도 비아파트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또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까다롭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 특례입니다. 특례가 주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례가. 특례. 자, 그런데 현재는 1주택과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1가구일 때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여기 나오잖아요. 신축이 아닌 또 소형주택은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신축만 임대주택을 또 구형, 구축도 가능은 한데, 주택임대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10년. 예, 10년 전에.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주문 같은데 받는 게 없는, 받아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주문 중요한 같은데. 건 이런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에 사실은 지금 비아파트 공급이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비아파트 공급이 너무 안 돼. 그런데 앞으로 서울에 이 비아파트들이 재개발로 인해 다 멸실돼 버려요. 점점 없어지죠. 비아파트들이. 그렇죠. 예, 다다 멸실돼 멸실되니까. 버려요. 근데 서울에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아파트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서울의 아파트 거주 비율 43%밖에 안 됩니다. 43%. 그죠? 자가비율. 예, 43%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서울에서는 계속 비아파트들은 멸실되고, 그죠? 비아파트들이 멸실되고, 그다음에 또 멸실되는데 공급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비아파트의 거주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이 안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120 대책이 나온 건데, 자, 공급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줄 사람이 있어야 공급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20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안 나온 거랑 똑같아요. 사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면서까지 주택을 사? 예, 네, 안 사죠. 아니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세제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매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재초안도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 공급을 하려면 공급 쪽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건데, 재초안도. 그것도 아닌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자.
자, 지금 보세요. 빌라 소매 막으려면. 자, 빌라 공급,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서민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공급하시, 여기에 네. 거주하시잖아요. 살집이 없죠. 그쵸? 살집이 점점 줄어들고, 네. 그럼 주거비용은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 보통 찾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처음에 거주하기 어려우니까 빌라나 오피스 살다가 전세 살다가 아니면 매입해서 가다가 그렇죠. 아파트로 네. 이동했잖아요. 네. 주거 사다리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중간 단계로 가야 되는데. 예, 처음부터 그렇죠. 누가 아파트로 간, 지금같이 아파트 가격이 비싼 시, 아, 비싼 시대에 누가 처음부터 아파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사회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인허가 물량은 1,549가구예요. 네, 전년 동기보다 37% 네, 감소했대요. 네. 2년 전에 1만 940가와 비교하면 85.8% 급감. 네. 네. 자, 여러분. 네. 자, 앞으로 그 한남노천 상고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렇죠. 예, 네. 8,300가구 몇일 되거든요. 네, 없어지죠, 다. 한남 상고 하나만 네,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한남노천 한 구역만 보더라도 8,300가구가 몇일 돼요. 예, 네, 재개발되면서.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비아파트들이 지금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세제적인 혜택이 없는데 내가 왜 사요? 그죠? 세제적인 혜택이 없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았던 여기에 지금 시각이 지금도 사실은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안 좋은 거. 그 틀을 계속 네.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갇혀 있는 그렇죠. 거죠. 여기를 지금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죠. 벗어나야 되는데 다주택자는 적폐야. 근데 자, 우리가 얼마 전 우리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도 아니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나는 은퇴하면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이나 뭐 소형 아파트 해서 나 월세 받아 살 거야. 예, 그렇죠. 연금식으로 이렇게 나 따박따박. 이분들 우리가 적폐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적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런 분들이 적폐가 돼버린 거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적폐로 몰아버리니까 이에,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풀어주자면 확실하게 풀어줘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확실하게 지금 못하는 거죠. 지금 스탠스가 어중 뜬 겁니다. 스탠스가. 예. 자, 그래서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면 자, 뭐예요? 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유인거리를 줘야 되면 어떤 거예요? 세제적인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자,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미분양 많잖아요. 지방에 미분양 많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 줬어요. 그렇죠. 1세대 1주택 특례에다가 그러니까 주택수 제외, 양도세 종부세 다 제외, 다 제외에다가 매입하는 주택, 그러니까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 줬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타워 페이스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그 제가 2019년도 20년도 이때 제가 실제 사는데 그 타워플릿을 팔았는데 세금 안 냈어요. 네. 네. 엄청 비싸게 팔았는데 그게 그 과거의 그 특례법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시장이 안 좋고 주택 공급 늘리고 싶으면 누군가 매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군가 매입을 해줘야 되면 투자자가 매입을 하는 거지 투자자가 아닌 분들이 매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가 매입을 함으로써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베네핏이 없다라는 거죠. 유인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거죠. 세제 혜택 적용 제한과 면적 가격 제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주택 특례라든가 이런 혜택을, 뭐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실질적으로 줘야지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8월 15일 전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되더라도요, 여러분 공급 안 돼요. 공급 어렵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해피님, 지금 8월에 특례법이 발표될까요? 혹시? 네, 발표됩니다. 자, 볼게요. 곧 나오죠, 네. 자, 8월 15일에 지금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1주택자가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 시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과 기준에서 1주택 특례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이거 해도 공급 안 돼요. 자,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 주, 이것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신규 주택에 대해서만 좀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주택에도 줘야 돼요. 구축에. 그렇죠. 예, 기존 주택에도 주고요. 또 하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렇죠. 이것도 완화가 돼야 돼요.
얘가 완화가 돼야 실질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완화가 되더라도 비아파트 공급이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지금 서울에요. 지금 빌라 얘기하는데 빌라 공급해서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 업자들이 땅 사갖고 그 공사비 투자해서 답이 안 나와요. 네, 안 남아요. 분양가 못 맞춥니다. 네. 못 맞춰요 분양가. 분양가 못 맞춰요. 자, 그래서 지금 LH나 SH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되게 싸게 줬잖아요. 그렇죠, 예. 싸게 쳤거든요. 예. 지금은 지금 웬만큼 다 맞춰줘요. 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늘어날까? 저는 사실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신축이 아닌 구축에 기존 주택에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시장에 도는 거죠. 예. 그래야지 시장에 도는 거죠. 예. 이게 시장을 너무 모르진 않을 텐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럴까 이런 게 모르진 않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빌라 지어서 누구 안 하죠. 남는 게 없는데 뭘 남아야 지어서 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8월 15일 날 저희 그 채널 내에 제가 올려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이런 이제 주택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주택자나 우리가 그 양도세 혜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누가 내가 1주택자가 양도세 내가 비과세 포기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규 주택에 대해서만 나올 거라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에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시장에 도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1세대 1주택 특례뿐만 아니라 예전 같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그렇죠.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 예전에 그 조투법처럼 그렇죠.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공급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쪽 왜? 그렇게 안 하면 공급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예. 예전과 비교해 보면 이제 예전에 특례주택이라고 저특법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2002년도, 뭐 2013년도 이제 시기별로 있거든요. 연도별로. 네, 네. 근데 그때 보면 크게 세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하신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100% 100% 감면. 네. 그게 있었고. 네. 근데 다들 이것만 아셨죠. 네. 이거 워낙 이슈가 됐으니까. 네, 네. 근데 이거 외에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혜택이 있었죠. 하나가 뭐냐면 그 주택은 무조건 양도세 중과 배제예요. 네. 내가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든. 네. 중간에 법이 바뀌든 뭐든 무조건 중과 배제. 네.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과 배제가 큰 게요. 중과가 안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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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과 배제가 되니까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든 간에 해당 특례주택을 파면 무조건 중과 배제예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게 뭐냐면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집을 팔 때 이게 양도세 비과세인 건가 이거 판정할 때 특례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10년, 20년 돼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이번에 대책 발표할 때 뭐 1세대 주택 특례 논준다 이건 뭐냐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신축 소형을 사면 이 신축 소형은 집을 안 봐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거 이걸 비과세 해줄게. 이거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특례주택은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던 혜택을 주는 거예요. 10개 가지고 있다가 11번째 집을 샀어요. 특례주택을. 그런데 특례주택을 빼고 나머지 10개 중에서 9개를 팔았어요. 한 개 남아요. 이때 혜택 받는 거예요. 그때 비과세죠. 이게 굉장히 컸던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주택수 제외라는 거죠. 네. 여기에 만약에 단서를 달아버리면 집 하나 가져오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1세대 특례 약한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 가지고 어차피 이거 비과세인데 이거 포기하고 집을 산다?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120 대책이요. 사실은 의미 없는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고 같은데 실제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크지가 않고. 네. 형식 겉으로 보면 뭐 중고 같죠. 뭐 특례 준다, 뭐 해준다. 근데 실제로 시장에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 했던 것처럼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그 타워팰리스 예를 들었잖아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40몇 억 팔았는데 세금을 안 냈어? 이거 부자 감세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지역 안 따지지 않고 조금만 따져가지고 서울에 있던 것도 다 혜택 받았거든요.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비아파트예요. 정말로 아파트를 빼고 비아파트. 이 비아파트는 대표님 말씀처럼 분명히 시장에 필요합니다. 이게 공급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아파트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또 어떤 분들이 이래요. 이거 비아파트 사면은 또 사람들 그
비아파트 사면은 네. 비아파트 그에 주면은 얘네 또 뭐 세금 감면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비아파트 공급 안 되면 네. 비아파트 공급 안 되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와 다르게 비아파트는 이 시장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급을 봐야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뭐 세금 뭐 막 혜택을 받아갔으니까 이게 뭔 감세 이게 따질 게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지지 않고 일단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공급이 돼야지. 그렇죠. 공급이 돼야 그래야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집을 살 때도 거쳐가는 단계로 빌라 샀다가 좀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전세나 월세 살더라도 아파트 바로 월세 전세 월세 못 사니까 중간 단계로 빌라 살다가 아파트 가고 뭔가 할 수 있는 중간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체주택이. 그렇죠. 이거는 시장에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체계 자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이 빌라에 대해 이 비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세금 감면이 크냐 아니냐 이걸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일례로 시장이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지금 비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같은 거 월세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죠. 월세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전세 보증 낮춘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예. 거예요. 보증금 낮추고 다 월세 올리자. 여러분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민 입장에서 내가 전세 3억에서 내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더 나은 거지. 전세 3억을 내가 2천만 원에 120만 원 주고 사는 게 더 내가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네. 왜? 전세자금 대출금이 더 낮으니까 월세 전환율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지금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는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 서민들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니까 난 돈 언제 모아요? 그러니까 거주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버리니까 거주 비용 더 많은 돈 지출해버리니까 돈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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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비아파트 공급 늘리려면 중요한 거는 누가 많이 사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래야 이 업자들이 빌라 짓는 업자들이 비아파트 짓는 업자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저는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지금같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늘리기 위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자 감세다 이렇게 그냥 가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공급이 돼야 누군가 사줘서 거기에 또 임차인들이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그 임차인들은 공급이 안 돼버리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항상 초과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집이 항상 부족한 지역이에요. 서울 같은 지역은요. 네. 예, 그런데 그럼 그런 지역에 충분한 공급이 더 이루어져서 차라리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근데 공급 없으면 수요는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월세 전세 비용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8.25 대책, 또 8월 전에 이거 대책이 나올 건데, 근데 여기에도 저는 기준대 포함시켜줘야 되고, 네. 1세대 1주택 특례 이것도 약하다, 저는. 네. 약하다. 아까 그렇게 쓴 대로 1특례 주택처럼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든. 그냥 아예 주택 제외. 제외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렇죠. 그게 맞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다주택자를 저폐로 몰아간 거기에서 지금 다 매몰되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예. 과거를 보면 그렇게 과거에 특례법으로 특례 주택을 줄 때 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사실. 이게, 저희가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뭐냐면,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결과적으로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주택자가 집을 사주면 참 좋죠. 못 사줘요. 그치? 처음에는 그러니까 못 움직입니다. 지금 좀 반등하고 있지만, 과거에 한참 막 작년 말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 저점을 찍을 때, 이때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주면 제일 좋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시장은 자꾸 이제 침체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혜택을 줬느냐, 큰 세 가지 혜택을 정부가 보니까, 아, 결과적으로 시장이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사줘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래서 그렇죠.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사.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양도세 감면 혜택이나 그러니까 조특법상 양도세 감면 혜택 이런 게 안 줬으면요. 네. 자, 미분양이 많이 쌓여요. 안 샀죠. 근데 네.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급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공급 기반을 세우는 데는 자 건설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방의 금융권까지 다 무너집니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파급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언제 우리 항상 주택은 필요한데 그렇죠. 주택 나중에는 그게 주택 공급하기 위한 여건이 더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주택과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서도 사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했던 거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도.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세금 혜택 줘야 된다. 세금 혜택 왜 줘? 부자 감세네? 투자자들 너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
부자 감세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요. 했다가는 너도 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아, 또 이거 얘기만 나오면 너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좀 직시하고 현실을 그리고 좀 어느 특정당 눈치 보지 말고 뭐 어떤 개정안을 내놓고 이게 실제로 법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나중 문제고 그렇죠. 최소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뭔가 현실적인 안을 내놓는 거는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바뀌는 나중 문제인 거고 네. 근데 이 자체를 너무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주택 하나 있고 오피스텔 하나 있고요. 소형으로 조그만 건 있어. 거기서 월세 받는 사람,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게 그게 투기꾼이냐고요. 아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정말 그 비아파트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1주택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주택 몇 개 갖고 있든. 아, 그럼요. 주거세 판정할 때. 아, 예전처럼 해줘야죠, 그냥. 그리고 신축 아닌 구축까지. 그럼요. 제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아파트가 활성화돼요, 진짜로. 네. 네.